그녀는 파키스탄 태생이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환호에 폭죽을 쏘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커튼 뒤로 숨기는 고루한 지역에서 자랐다. 아버지를 잘 만난 건 그나마 행운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여자아이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는, 말하자면 깨어난 시민이었다. 그런 아버지 덕분에 그녀는 차별 없이 학교에 다니며 글을 깨쳤다. 평범한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숨어있던 알카에다 주장 오사마 빈라덴을 제거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했다. 흩어진 탈레반 세력은 파키스탄 북부에 둥지를 틀었다. 하필이면 그녀의 고향 스와트밸리가 탈레반 무장 세력의 새 거점이 되었다. 로드 백스트롬과 오리 브라프먼이 불가사리와 거미에서 주장한 내용이 현실로 드러났다. 거미는 목을 자르면 죽지만 불가사리는 잘린 다리 하나에서부터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스와트밸리를 본격 점령한 탈레반은 주민들의 일상을 율법으로 통제하기 시작했다. 텔레비전 시청이 금지되고 CD, DVD 따위는 발견족족 불태워졌다. 학교 400여 곳이 폭파되었으며 모든 여학교를 폐쇄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탈레반의 명령에 불복하는 사람들은 즉결 심판에 처해졌다. 길거리마다 주검이 나뒹굴었다. 공포 정치가 사람들을 질식시키고 있을 때 그녀는 영국 공영방송 BBC 운영하는 블로그에 글을 올려 탈레반의 악행을 고발하기 시작했다. 만일 한 남자가 세상을 파괴할 수 있다면 한 소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녀의 외침에 세상이 열광했다.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그렇게 탈레반의 표적이 되어 카불 버스 안에서 총격을 당했다. 머리와 얼굴과 목에 총알이 관통하는 치명상을 입었지만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2014년 노벨상 위원회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그녀를 호명했다. 노벨상 전 부문을 통틀어 역대 최연소 수상의 영예를 안은 그녀는 이 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겸손한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그녀가 블로그에서 언급한 한 남자는 파키스탄 탈레반 지도자 파즈룰라를 가리킨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파즈룰라가 있다는 것을.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역시 또 하나의 파즈룰라다. 그가 작년에 시작한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가 휘청댄다. 미국과 중국은 또 어떻고 세계의 상남자들이 서로 힘을 겨루는 통에 약소국들만 불안하다.